부부싸움을 말리던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확인돼 두 사람 모두 구속됐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옷을 뒤집어 쓴두 사람이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뒤 법원 복도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 8일 대전 산성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아내와 중학생 아들입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경찰은 애초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학생 아들이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만 15살인 아들이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숨진 남성의 몸속에서 수면제와 농약 등이 검출된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모자가 수개월 전부터 주사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추가 조사에서 이달 초에도 약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했고, 사건 당일에도 자고 있는 남성에게 주사기로 독극물을 주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깨어나자 아들이 합세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아들은 흉기로, 아내는 둔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아내는 또 남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 갈등이 깊었는데, 자신이 최근 주사기로 남편의 눈을 찌른 걸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게 빌미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범행에 동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의 단독 범행이라고 한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직후 모자는 시신을 차에 싣고 충남 청양에 있는 친척 집에 갔다가 이튿날 집으로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친척 집 인근 뒷산에서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도주 우려 등으로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